짠. 자,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하루 잠시 진행을 맡은 안치홍 의원입니다. 네. 자, 제 옆에는 배우 조병규님을 닮으신 도상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네. 아, 도상현 기자입니다. 네. 아니,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저희 어제 유튜브 댓글에 영풍님께서 도상현 기자님은 그 배우 조병규님 닮으셨습니다. 스토브리그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나오는 배우분이랑 닮으셨네요. 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닮았나요? 잘 모르겠는데. 저는 누군 줄 몰라서. 아, 그래요? 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? 네. 요 되게 엄청 히트 많이 쳤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조병규님 되게 인상적으로 나오셨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닮았나? 여러분 닮았나요? 한번 볼게요. 네, 한번 찾아보세요, 누님. 조병규? 네. 저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영풍님께서 또 좋은 말씀. 아, 근데 저는 이거 기분 좋은 게 아 누군지 아시겠죠? 네, 그 저 스카이캐슬에도 나왔고. 아니, 드라마 그것도 안 봤는데. 네. 누군지 알겠다. 누군지 아시겠죠? 네. 아닌데. 별로 안 닮았. 안 닮았지 않았어요? 잘 모르겠어요. 그죠? 아, 근데 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또 저는 기분은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쨌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이 댓글들을 또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. 저희 오늘은 다른 댓글보다도 또 우리 힐러리님의 또 이 아침 브런치 선물을 아침 또 저희 선물.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진짜 어마어마해요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오늘 아침 오는데 이렇게 진짜 엄청 크게 온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브라더스라고 좀 써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네. 이거는 저랑 이제 위원님 거는 또 좀 이렇게 특별한 구성으로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야,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들었대. 자, 이렇게 상자가 안에 있습니다. 야, 이거 뚫고 있고 보시면 일단 와우, 샐러드 있죠? 와우, 과일 있죠? 와우, 샌드위치랑 크루아상입니다. 야, 진짜 뭐 별게 다 있네. 그리고 이제 후식까지, 마카롱 디저트까지. 야, 거기에 이게 또 떨어뜨릴라. 이거 무슨 주스? 착즙 주스요? 착즙 주스.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짠 주스를 또 이렇게 캐나다가 넣어가지고 요즘에 또 이렇게 나오나 보더라고요. 와, 이게 대단하죠. 진짜 대단합니다. 저도 네. 이제 깜짝 놀랐고. 위원님은 왜 없으세요, 근데? 난 이거 도착하자마자 이거 한 박스 다 먹었어요. 이미 위에서 다 드시고 오셔가지고 맛이 어떠셨습니까? 전 아직 마실 뻔했는데. 넌 이거 다 못 먹지. 양이 많아. 양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양이 많아서 못 먹을 네. 거야. 남기면 남기지 말고. 네. 나한테 넘겨. 아, 먹다가 못 먹을 거야. 알겠습니다. 야,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 힐러리님 지금 위에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? 네. 아,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뭐 기다리거나 뭐 이걸 원하거나 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. 그럼요. 네, 아, 당연하죠. 재미있게 이제 뭐 방송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이렇게 브런치 팬들한테 네. 좀 딱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. 아, 아침도 그렇죠. 못 먹고 아침 일찍부터 하는구나. 약간 그런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네네네.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봐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그 또 의미 있는 이런 선물들을 이렇게 맞습니다.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는 드리는데 네.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매번 이러시면 아 그럼요 또 서로 부담되실까봐 부담도 또 네. 되시고 근데 보내면 또 안 받진 않아 나는 아 그럼요 다 아,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는데. 아, 진짜 저희 이제 살면서 또 이런 언제 또 이런 도시락 같은 거 또 받아보겠습니다 계획은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직접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네. 뭐 작게나마 보답을 좀 하고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뵈려고 해요. 아하. 어제 누구였죠? 어제 국쌤님이었는데 보내주셔 통화까지 네 통화까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보이스피싱이신 줄 알았어. 제가 직접 전화하니까 제 번호로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제 만남을 이제 약속을 오, 했고 네네네. 조그만한 뭐 그 카페 같은 거 운영하신대요. 네 그래서 금요일쯤에 사실 한번 찾아뵐까 했는데 쓱 그러니까 SSC가 광주 원정 경기인가 봐. 아, 광주 원정 경기 가신대요. 또. 거기 가시고 또 가시는 대박이야, 거예요? 대박. 와, 네. 그래서 이 여기 힐러리 님도 우리 그 저 뭐냐 담당 PD가 아마 그런 연락이 좀 갈 거예요. 네네네.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이렇게 가서 또 감사의 또 마음을 직접 뵙고서 그렇게
하려고 합니다. 아 정말 네. 감사드립니다. 지금 힐러리님 또 채팅창에서 건강식 드신 데서 업체 엄청 뒤져서 고르셨대요. 진짜 이게 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이게 기성품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 구성을 또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동입니다. 좋은 방송 해주시는 거에 대한 또 제 마음이에요. 주 다섯 번 방송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또 얘기를 주는데 위원님 이거 주 다섯 번 방송 얼마나 힘드십니까?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아,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아, 또 내가 오늘 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그 힐러리님이 보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네. 아, 이게 얼마만에 이렇게 팬들이 준비해주신 음식을 먹어본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. 예전에 제가 LG 트윈스에서 뛰던 시절에는 네. 이건 정말 뭐 거짓말 아니고 정말 팩트고 이런 간식하고 화장품 같은 거를 사본 적이 없어요. 아, LG 시절에. 아, 선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대형이 선물 엄청 많아. 너무 많으니까 대형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줘. 아. 너무 많으니까. 야. 그래가지고 대형이 덕분에 화장품도 안 사고 야. 간식도 자주 얻어먹고 그랬었지. 안 받으셨어요? 아니 나는 이제 뭐 소소하게 조금씩 이제 뭐 받기는 했지만 네네네. 뭐 대형이는 또 홈구장 하긴. 잠실에서만 경기 열리면 그냥 팬들이 그냥 와 어마어마했지. 맞습니다. 네, 야 진짜 저 어제 또 보내주신 LLLK님도 와 또 지금 채팅창에 또 와 계십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LLLK님이 아, 어제는 LLLK님이었죠 이제. 제가 통화하신 내가 통한 분이 누구예요? 그분이 이제 국쌤님. 네. 그분은 이제 다른 분이고. LLK님은 스타트를 또 잘 끊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들이 또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. 네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LLLK님. 네. 네. 어제는 이제 국쌤님이 별도 메일을 주셔서. K님은 또 제가 또 한번 또 찾아봐야죠. 어디 거주하시는지 거주지만. 거주지? 거주지? 대충? 아니 너무 멀면가기가 좀 부담돼. 그럼 통화라도 이렇게. 네.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보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받았으면 가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. 나. 넌 안 갈 거잖아. 저도 어떻게 따라갈까요? 너도 가면 같이 가면 더 좋지. 그러니까요. 그래. 아, 따라가 주시면 저도 따라갈게요. 네. SJOK님 계속 눈으로만 보다가 유튜브 구독도 네이버 구독 꾹!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 진심 팬 선물 잘 받아준 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보내주신 분들도 뿌듯하실 듯 하네요. 보기 좋습니다. 이 CJSW님 말씀하셨는데 아 저희가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위원님은 방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. 이대형 선수 덕분에 뭐 화장품 뭐 그런 거 뭐 살 일 없었다 그런 얘기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도시락 같은 것도 좀 받아보는 거 아닌가. 아 LLLK님 제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셨는데 저희 항상 말씀드리죠. 저희 일산 드림센터입니다. MBC 드림센터 오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아니 어제 보내 우리 그거 음식하고 보내주신 분이잖아. 네 맞아요. 저기 LLLK님도 제일 먼저 제가 찾아봐야지. 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마 담당 PD한테 네.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네. 컨택을 좀 예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. 제가 약속드려요 무조건. 어제 내가 전화하신 분은 이렇게 뭐 메일이나 채팅이나 네, 이거 하신 네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. 네 연락을 따로 아 방송 연락을 따로 맞다. 그분도 뭐 이렇게 네. 보내주신다고 네. 하셔가지고 네, 네. 아 맞다. 그렇습니다. 아. MLB 네이션에서는 저런 브런치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으신 것 같은데 베이스볼 브런치에서는 또 많이 받으시네요. 아 그니까 이게 다 위원님 덕분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름을 잘 지어야 돼. 잘 지어야 돼. 브런치니까. 그렇지. 브런치인데 맨날 브런치 없이 방송하니까 저희 팬분들께서 진짜 좀 짠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좀 있지 않으셨을까. 네네네 그런가 봅니다.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또 이제 이 구독자님들의 또 이런 선물과 함께 또 기분 좋게 또 기운 내고 또 한번 또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 먹으면서 진행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가지고 같이. 왜? 아 지금 벌써 시간이. 아 그래? 근데 위원님 또 40분 전에 끝내야 되잖아요. 40분 넘으면은 또 안 하실 거잖아요. 야 이거 마카롱 하나 먹자. 마카롱 하나 먹을까요? 그니까 하나 까주세요. 저는 주스 같이 이렇게 따라 먹으면서 하겠습니다. 야 이거 진짜 나중에 뭐 베이스볼 디너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닌가요? LLK님도 얘기해 주시고 네.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. 야 이거 진짜 아 그리고 이 마음이 진짜 감동이에요. 제가 따로 얘기를 들었는데 커피 많이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커피 드시지 마시고 이 몸에 좋은 요 착즙 주스 드시라고 또 직접 이렇게 골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커피가 더 몸에 좋지 않냐? 잠 깨는 데는 좋은데 몸엔 안 좋죠. 카페인 있으니까. 나는 아, 카페인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. 너무 맛있다. 위원님 잠 잘 주무세요? 커피 먹어도?
한국형. 그렇습니다. 이제 주제로 넘어가면 분노의 채팅 올라올 듯요. 오케이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시다.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 가자! 가자 롯데. 알겠습니다. 자, 롯데가 롯데했다 혹은 이제 롯데 대환장 야구 모음이라는 또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롯데 얘기를 또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제 하재훈 선수의 홈런 먼저 와우.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하재훈 선수는 2019년 세이브왕까지 차지한 선수인데 타자 전향 데뷔 첫 홈런을 어제 경기에서 또 때려냈습니다.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? 원래 잘 쳤어요. 하재훈 선수 미국에서도 투수 아니었잖아. 타자였잖아. 타자로 했을 때니까. 맞아요. 네. 저기서 컵스일 때. 컵스에서 그리고 저 일본 프로야구도 가서 이제 타자했었고 엄청 투타 재능이 뭐 엄청난 거지. 네네네. 어제 이제 치는 영상 보니까 힘이 남달라. 확실히 힘이 있어요. 굉장히 공을 잘 때리고 스윙도 뭐 시원시원하고. 네. 뭐 SSC 지금 좌익수 고민 뭐 계속 어제 보살도 또 하나 했잖아. 맞습니다. 이제 좌익수의 옵션이 또 하나 생긴 거지. 얼마나 좋아. 진짜 어깨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세이버왕까지 차지한 선수가 홈런을 기록한 경우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 역사가 긴 메이저리그에서도 하재훈 선수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저희 메인 주제는 SSG 승리를 거둔 SSG보다는 이제 롯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롯데. 지난 토요일 일요일 두 경기 동안 8개의 실책을 범해가지고 저희가 방송에서 좀 이학주 선수 얘기도 좀 하고 또 좀 실책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실책보다 더한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. 저희가 오늘 영상 좀 준비해봤거든요.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트는 원골 원 스트라이크. 다시 걸렸어요. 아우 여기서 이제 도루자 하나 나오고 큰 바운드 땅볼 바로 뒤에 이제 병살타도 나오고 병살타는 어쩔 수 없어. 네 병살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 네네네 이건 하재훈이 잘한 거고 네 하재훈 선수 또 이거 기가 막혔지. 아 2루에서 여기서 이제 비디오 판독도 써버렸잖아요. 조민수 선수 때 써야지 여기서. 네네네 그러는 바람에 여기에서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그렇습니다.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 기회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 1루에서 요게 다시 한번 이걸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. 롯데 팬분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네. 손이 먼저 들어간 게 보여. 그러니까 네.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적으로 거의 국대립 한 장이야. 진짜. SSG 팬분들은 사실 어제 경기 이거를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롯데 팬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어제 반지 선수 너무 잘해줬는데 결국에는 경기는 SSG의 또 승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. 어제 반지 선수 8.1이닝 동안 3실점 이 패전을 또 기록을 하게 됐는데 어제 롯데 실책성 플레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.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. 뭐 도루자도 이제 두 개나 있었고 주루사 한 개, 견제사 두 개, 병살타 두 개, 폭투 한 개 이러고서 사실 경기를 이기기를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어제 경기 위원님 보시기에 좀 어떠셨어요? 좀 아쉽죠. 롯데 입장에서는. 근데 미스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멸한 경기라고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. 물론 미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살타라든지 뭐 도루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플레이 도중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. 그런 것.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견제사된 부분 네. 그리고 폭투로 인한 실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무리 투수가 올라와서 마지막 타자한테 몸쪽 그 몸에 그치, 맞는 나와. 볼로 경기가 이제 끝났다는 거 그거는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고 네. 이 비디오 판독을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죠. 그렇죠. 네, 그때가 이제 굉장히 마지막에 승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찬스였는데 황성빈 선수가 거기서 결국 이제 견제사가 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. 아 그렇습니다. 어제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반즈 선수가 9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왔잖아요. 근데 채팅창 보면은 아 그때 9회부터 차라리 최준용 선수를 올렸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지금 내주고 계십니다. 이 9회까지 이제 불펜을 아낀 선택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게 돼버렸지만 아꼈다기보다는 네. 좀 고민의 흔적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보니까 벤치 카메라가 이제 벤치도 많이 비춰주고 했는데 네.
반즈가 좋으니까 계속 가는 게 맞냐, 아니면 이닝을 많이 소화했으니까 좀 바꿔주는 게 맞냐에 대한 그 투수 교체 타이밍이 그렇죠. 고민이 좀 많았던 그 흔적. 결국은 이제 항상 그렇게 고민이 돼서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면은 항상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. 코치들이. 어제가 딱 롯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몸에 맞는 공 나오고 나서 이제 포수, 그러니까 이게 아 맞았어 이런 이게 입이 입모양이 또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서 또 결과가 좀 아쉽게 나게 됐는데,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 경기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한 경기는 아니었잖아요. 아, 재미없는 경기야. 네. 마지막이 마무리가 좀 어설펐잖아. 그래요. 못해서 지는 건 그냥 우쉬하고 넘어가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죽은 것도 응원하지만, 하지만 심판 미스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화가 납니다. 화 났지. 네. 심판의 미스. 화가 나지 진짜로. 아 어제 이학주 선수 내가 없는데도 실책성 플레이가 있어? 뭐 이런 의견도 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. 롯데는 오늘 수비 실책 안 하니까 다른 데서 메꿔지네. 웬일로 오늘 유격 3루에서 에러 안 하니까 주루의 히트앤런 작전 실패에 어떻게든 지는 팀이다. 뭐 실책으로 기록된 건 없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끝내기 사구 허용으로 자멸한 모습. 잘 나갔던 롯데 어린이날부터 6승 11패 3할 5푼 3리의 승률로 이제 NC와 공동 8위까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. 어제 경기에서 사실 도루자, 주루사, 견제 이런 거는 누구의 잘못으로 좀 봐야 되나요? 이거는 뭐 그냥 플레이 도중에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요. 이런 게 이제 뭐 어느 팀이나 어느 선수나 프로나 아마추어나 따질 것 없이 이런 미스들은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뭐 본헤드 플레이, 뭐 사인 미스라든지 특히 견제사 같은 거는 이제 나올 수가 있죠. 그렇죠.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조금만 더 집중하면은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서 플레이를 준비한다면은 좀 줄일 수는 있어요. 이런 거는. 근데 정말 허무하잖아요. 만약에 뭐 마지막 그 끝내기 찬스, 뭐 동점 찬스인데 땅 쳐서 뭐 아웃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냥 아쉽죠. 아깝다. 이렇게 되는데 견제사로 그냥 찬물이 뭐냐 얼음물을 그냥 끼얹은 거지. 그쵸. 뭐. 이거는 진짜 그 선수도 벤치 들어와서 힘들고 벤치에 더그아웃에 있는 선수들도 그 선수만 다 노려봐. 아 노려봐요? 진짜 가시방석이겠다.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 거야. 욕은 막 여기까지 나오고 싶지. 네. 그게 이제 뭐 선배건 후배건 떠나서 같은 팀 동료니까 그런 말은 못하지만 너무 아쉬움이 묻어나니까 계속 쳐다보게 돼. 그렇습니다. 아, 참 그러네요. 마지막에 몸에 맞는 볼은 심판 재량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는 없던 건가요? 선수가 맞았다고 하고 심판이 다시 틀어준 느낌이라 좀 의심적었어요 하셨는데,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비디오 판독도 없었던 상황이고. 근데 이제 뭐 만약 연장이 되면은 아마 뭐 사심 합의 뭐 그렇죠. 판정인가 네. 뭐 이런 룰이 또 있더라고요. 네. 보니까. 근데 어제는 진짜 그 최지훈 선수, 그러니까 SSG 입장에서 완전 럭키한 경기였고. 그러니까 그런 경기들이 많아요. 우리가 진짜 못했는데 상대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기는 경기. 네. 또는 아 우리 진짜 잘했다. 그 젖 잘 싸라는 말. 졌지만 잘 싸웠다. 네. 있잖아요. 근데 상대가 더 잘해. 더 잘해서 경기를 못 이기는 그런 경기도 있거든. 근데 어제는 뭐 쓰기 그렇게 뭐 잘한 경기라고는 뭐 보이진 않는데 네. 롯데가 조금 더 부진했다. 맞습니다. 어제는. 네. 네. 끝내기 사고 바로 앞에서 주심이 보고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판단한 듯 같다. 이제 아테이전 씨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면에서 어제 롯데 경기 패배는 이 팬분들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. SG는 최근 상대팀이 실책을 해줘서 좀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하셨는데,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또 강팀의 조건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유현님이 보시기에는 9회 견제사 맞나요? 그리고 끝내기 사고 맞는 것 같냐? 또 점중이님께서 또 질문하셨습니다. 견제사는 제가 볼 때는 세이프 같아요. 50이다.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. 네. 이제 뭐 황성민 선수의 팔의 그 뭐 길이라든지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뻗는 동작에서의 그 위치 한 여기쯤이면 베이스에 닿겠다. 네. 우리가 하반신 정도까지만 딱 보여줬으니까. 제가 볼 때는 세이프 같았어요. 세이프 같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그게 다 썼기 때문에. 그리고 마지막 거는
몸에 맞는 볼이 맞죠. 아 그래요. 지금 보, 예, 뭐 스티븐님께서 또 어제 직관 가셨나봐요. 피코크 테이블석에 있었고 최주훈 선수 보드에 맞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.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본 게 이제 롯데 포수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한 걸 이제 카메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입 모양이 잡혀가지고 아 그걸 보고서 좀 안타깝다 또 아쉽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심판이 또 그것도 판단 못한다면 그만둬야죠. 카페지기님께서도 또 이렇게 소신 발언을 또 해주셨습니다. 어쨌든 롯데가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롯데 팬들에게 또 한마디 또 위로의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. 아, 뭐 좀 기다리십시오. 롯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저도 롯데 응원 많이 하고 있고 네. 이렇게 지금 뭐 출발이 굉장히 좋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맞아요. 네,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능력과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이제 포진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분명히 낼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. 그렇죠. 네, 조금 네. 어제같이 좀 아쉬워서 뭐 그날 막 욕하고 뭐 다 이해합니다. 그러셔도 되고요. 근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좀 웃는 날 그리고 칭찬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. 맞습니다. 네, 네. 야옹이님처럼 말씀처럼 일일비 하지 맙시다. 그러면서 이제 괄호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화는 나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. 맞아. 당연하죠. 네. 롯데 이씨. 아, 이거 하지 왜 안 해? 당연하지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저희가 사실 이 브런치에서 까면 다 잘한다. 까줬으면 하는 선수 있으면 얘기해 달라. 또 이런 얘기 매번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롯데 많이 좀 다루고 있죠. 롯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가 또 이런 저희의 방송 주제가 앞으로는 또 되지 않는 모습, 좀 좋은 얘기로만 또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. 자 그럼 저희 또 이 Q&A 댓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중이님이 NC 팬들한테도 한마디 해달래요. NC 팬들? 네. 야 NC 이제 거의 완전체 돼 가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뭐 어제도 이겼고 박성민 선수만 이제 돌아오면 되니까. 네. 승패 마진이 조금 많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뭐 10연승도 뭐 가능한 팀이에요 사실은. 그게 뭐.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NC도 아직까지 5강 경쟁 충분히 됩니다. 네, 됩니다. 맞습니다. 뭐 죄송하지만 뭐 좀 5강 경쟁이 좀 어려운 팀도 있고요. 냉정하게 한 팀이 있긴 한데 네, 제 팀이요? 기준에 네. 제 기준에 이거는 뭐 제 기준이니까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. 네, 네. 하나도 어제 승리하면서 최근 잘하더라고요. 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어제 이겼잖아요. 아나 진짜 어제 이겼잖아요. 네네. 선발 투수가 화요일 날 등판하면 일요일 등판하기 전에는 어떤 로테이션의 휴식 혹은 이제 훈련을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 던지고 난 다음 날 휴식은 안 하더라고요. 아. 와서 엄청 뛰어. 다른 거 공은 안 던져. 공은 안 던지고 엄청 뛰더라고. 그 휴식이라는 게 네. 그냥 집에서 그냥 야구장을 안 나오는 휴식은 없습니다. 출근은 다 하죠. 그럼요. 와서 이제 그 훈련 양을 조절해가지고 하는 거지. 근데 선발 투수들은 뭐 등판 다음 날 2일차, 3일차, 4일차 뭐 이게 있더라고요. 다 훈련법이 네네네. 다 있어. 그대로 이제 하면 되더라고요 보니까. 맞습니다. 민들레 오빠님 아참 어제 삼성 승리했지 감사합니다 위원님. 민들레 오빠님 아마 기아 팬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3기구나 네. 게임이 어제 삼성의 승리를 예측하셨는데 또 4대3으로 기아가 승리를 또 거뒀더라고요. 5할 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는데 LLLK님이 한 박자 빠르게 또 이 브런치 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5할 승률은 아직까지 달성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 반지 꾸준히 잘 던지는데 삼진수 확 줄어든 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? 공 익숙해진 건가요? 아니면 그쵸. 맞춰 잡는 건가요? 이제는 조금씩 공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. 들어오기 이제 시작한 거지. 그게 이제 어떤 볼의 궤적. 네. 그리고 이 선수의 투구 패턴. 뭘 많이 던지냐. 내가 우타자인데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나? 컵을 많이 던지나? 직구를 많이 던지나? 이걸 한두 번 정도 한 몇 타석 들어가면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게 아하.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계산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오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히는 확률이 조금 이제 올라간 거지 이제는. 뭐 그렇다고 합니다. 네. 배용준 닮은 안치홍 의원님이 소크라테스 선수 활약의 비결은 분유 버프라는데 최근에 또 이제 자녀를 또 출산을 했죠. 위원님도 자녀가 생길 경우 없던 힘도 진짜 생기시나요? 이런 질문.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얘기라서 여쭤볼 저는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. 11살인데도. 네. 네. 왜 미쳐요? 너무 이뻐서. 아. 너무 이뻐서. 지금도 한 번 더 안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 매일 전화하고 싶고 또
새벽에 이제 깨서 화장실 가는 길에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잘 자고 있나 또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. 아 진짜로 위원님이 저희 방송 이렇게 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있잖아요. 그때 혼잣말로 어떤 말씀하시냐면 아 딸내미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막 자주 하시잖아요. 안 돼요. 보고 싶어서. 잠깐만 사진 한번 더 보게. 사진 한번 더 볼까요? 아 너무 진짜. 아 진짜 보이면 그렇습니다. 하여튼 진짜 이러면 없던 힘도 생긴다라는 점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옹이님 놀래라 크크크크 하셨는데 저희 지금 바깥에서 PD님이 또 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 이름 부르는 것까지 요 안까지 또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키움 3위도 정말 대단한 건데 홍원기 감독 욕 먹는 거 이해가 잘 안 돼요. 사실 그 전력으로 3위 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? 톨미님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144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봅시다. 아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유투님, 와이프분도 보고 싶으신가요? 그러니까 사모님도 보고 싶냐고 또 이렇게 유투님 질문을. 뭐한 사람이야? 사모님 방송 보시면 어떡하려고? 이거 유튜브에도 남는 건데 이거 괜찮아요? 안 봐요? 거야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와이프 얘기만 나면 이렇게 더듬어. 잘한다 그러는데. 그러게, 네. 진심 인정. 같은 아빠로서 내 자식은 봐도 최고다. 그럼.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. 당연하죠. 네, 네. 롯데 왜 홈 경기에서 부진할까요? YOOS님 또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. 사직에서만 좀 약한 모습. 사직에서 막 수입당하고. 뭐 데이터는 없어요, 그게. 그게 데이터는 없어. 근데 이왕이면은 좀 홈 구장에서 더 승률이 높고 더 잘해야 또 팬들이 더 좋아하시긴 할 텐데. 네. 뭐 롯데는. 롯데, 기아, 뭐 삼성 뭐 이런 그 전국구 팀들은 사실 홈 원정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잠실 원정 가도 반 이상이 다 맞아요. 다 어웨이 팀이야 다. 어마어마하잖아 알다시피. 그러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진짜. 이제 전국구 팀들은 팬들의 그 뭐 응원을 네. 예, 큰 힘을 정말 딱 안고서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것도 정말 큰 메리트죠. 네네. 야옹님이 이 시각에는 거의 이어폰 꽂고 듣고 계실 텐데 그런 거 하실 때 예고는 좀 해달래요. 깜짝 놀라셨다고. 아, 그래? 깜짝이야. 이랬다. 아 죄송합니다. 그건. 알겠습니다. 안현님 어제 구승민 대신 최준영 선수를 올리는 건 어땠을까요? 또 스티브님 이런 질문. 뭐 컨디션에 좀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투수가 딱 올라가지는 않아요. 네.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준비해놓는 거죠. 9회가 되면 누가 들어갈 거고 반지 이후에 두 번째 투수가 누가 들어갈 거고 몇 대 몇 상황이면 네가 들어간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돼 있었거든. 그 두 번째는 무조건 구승민이 준비가 돼 있던 거지. 그게 이제 플랜이었다. 그렇죠. 네.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. 오늘 처음 우연히 알게 되어 방송 봅니다. 안치홍 의원님 뵈니 반갑네요. 알럽배 잘 봤더랬는데 매일 개근할게요. 라는 또 응원의 메시지.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맞아. 저도 이거 봤거든요. 실베스타님 말씀처럼 SSG 빼고 올해 전부 다 홈경기 승률이 낮아요.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. 그것도 하더라고요. 진짜 신기하죠. 그것도 좀 희한하네. 유원님도 홈에서 경기하시면 좀 출퇴근하시기도 편하고 컨디션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그러지 않나요? 아니요. 홈 경기가 더 힘들지. 왜냐면 홈 경기는 일찍 나와. 먼저 연습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일단 집에 있으면 뭐 집안일도 하고 나와야 되잖아. 눈만 뜨고 축구도 그렇죠? 아니니까. 원정 경기가 편해. 원정 경기가 좀 더 편하다. 원정 경기는 그냥 호텔에 있다가 시간 맞춰서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 그게 이제 전부인데 홈 경기는 조금 더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.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점종이님이 이재원 선수는 이제 끝난 걸까요? 어제 번트 병살도 치고 이런 얘기 주셨어요. 어떤 이재원? 요즘 두 명 나와. 아 그렇죠. 보수 이재원. 보수 이재원? 네. 저 우리 앞에 저기 있어요 지금. 지금 표정이 굳었는데 지금? 네. 억지로 웃는데 지금? 네. 제 욕할 뻔했어 지금. 네. C자까지 나왔으니까. 아 근데 위원님 전에 한번 저희가 그 채팅창에서 그거 보여드렸잖아요. 그 포토카드 이벤트를 하는데 SSG가 포토카드 이벤트의 주인공이 이재원 선수인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타이밍도 참 진짜 SSG 진짜 프론트 진짜 더럽게 못한다 진짜. 그걸 지금 누가 받고 싶겠어요 사실. 뭐 추진수라든지 무슨 뭐 김광현이라든지 좀. 이렇게 좀 최준 선수도 있고 그죠? 네. 팀에 좀 핵심 좀 잘하고 있는 선수들. 네. 왜 하필 부진한 선수가 그게 스타트냐고. 아 참. 어? 아니 미리 주문을 해놓은 양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좀 그렇지. 뒤로 미뤄둬도 되잖아요. 그렇지. 나중에 이제 이재원 선수 잘할 때. 근데 그러면 못 쓸 것 같아서 지금 그냥 푸나? 야 용철아 어떠냐? 생각은
재원이가 먼저 나왔다는 게. 아니, 원래는 이제 다른 선수들 이제 나오다가 네. 이재원 선수 이제 차례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. 아. 그게 이제 바뀌었어야 될 거. 그렇죠. 네. 약간 좀 그대로 간 게 좀 아쉽긴 하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어제 포토카드 이재현 대위원님도 최악이었어요. 코조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. 맞네. 하필이면 민들레 오빠님도 이런 얘기 해주셨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. 힐러리님 이제 LG 분석 좀 해주세요. 무너가져요. 무너져가요. 혼내주세요.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제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LG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.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LG 불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리그 최강을 자랑했었던 LG 불펜 난리가 났는데요. 지난 주말 시리즈부터 어제까지 총 4경기 동안 LG 불펜의 평균 자책점 5.91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이제 필승조인 정우영 선수, 이정용 선수, 진해수, 김대유, 고우석 선수 나란히 또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. 뭐 필승조가 지금 마르르 무너지고 있다. 국내 선발진이 약한 LG이기 때문에 불펜진 특히 이제 필승조가 무너지면 투수진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아 이 과부하 의심까지도 현재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벌써 과부하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뭐, 일시적인 과부하가 올 수도 있죠. 이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될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LG가 좀 아쉬운 게 이정용, 정우영, 고우석이 세 명의 그 핵심 불펜 자원이 동시에 좀 이렇게 그 난타 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네. 그게 경기 풀어가기가 이제 힘들죠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감독의 역할이고 역량이에요. 이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근데 이 선수들을 이제 뭐 뺄 수는 없으니까 네. 적절하게 잘 그 기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감독의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아, 이렇게 되면 불펜 운용에 있어서 그렇죠. 네, 그가 말씀하신 거는 뭐 물론 모두 다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. 사실 뭐 정우영, 뭐 이정용, 진해수, 김대우, 고우석 이런 선수 다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날마다 조금 컨디션이 덜 좋은 선수들, 더 좋은 선수들 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선수들을 또 적재적소에 기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. 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필승조가 갑자기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? 있는 게 그냥 뭐 타이밍 그렇게 겹친 거죠. 뭐. 겹친 거다. 겹친 거죠. 그러니까 만약 얘기를 들어서 이정용은 계속 좋은데 뭐 정우영하고 고우석이 매 경기마다 불안불안해. 네. 그럼 한 번쯤은 이정용이 마무리해서 던질 필요도 있는 거죠. 이거는 뭐 뭐냐 일시적으로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진했던 선수들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 운영이 또 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 경기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수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왜냐하면 경기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정말 훌륭한 감독이고 명장일수록 위기 그리고 힘들 때. 그 역할이 이제 발휘가 됩니다. 아, 네.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LG는 왜 정규리그를 가을야구처럼 하는 거죠? HYUA님도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선발을 너무 빨리 바꿉니다. 질 때 지더라도 선발을 끌고 가고 패전조도 가끔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홍강희님이 또 이런 의견을 내주셨거든요. 맞아요. 저도 그 느낌이 좀 있어요. 보면은 네. 뭐 임창규라든지 이민호라든지 굉장히 일찍 내려가죠. 좀 더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두 가지 생각입니다. 그 선수들 좀 못 믿거나 네. 아니면은 불펜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불펜이 투입이 되거나 근데 빨리 불펜이 투입이 되면 언젠간 과부하가 오고 네. 항상 문제가 또는 탈이 나죠. LG가 최근에 보면은 글쎄요 올해가 뭐 이게 뭐 감독만의 야구팀은 아닌데 그렇죠. 올해가 사실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또 적기이기도 하고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특히 시즌 초반에 좀 많은 승수를 쌓기 위한 조금 적극적인 그런 투수 운영. 근데 이제 뒤를 또 생각을 하면은 뭐 근데 이제 LG는 뭐 팜이 좋은데 그쵸. 팜이 좋은 팀이니까 뭐 야수들이 오히려 투수 팜은 잘 모르겠어요. 야수 팜은 좋은데 앞으로 이제 올해 특히 예, 유지영 감독의 이제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험대가 되는 뭐 그런 무대가
또 시즌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네. 네, 고우석 선수 1블룬이지만 위태위태하게 막으니까 상대 타자들이 또 겁을 먹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또 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제 김윤식 선수가 사실은 투구수가 62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. 그랬는데도 좀 일찍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그 불펜 얘기도 있지만 이 타선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타선이 결국에는 쫓아갈 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타선은 뭐 사실 영봉패를 당했다가 뭐 15득점을 올렸다가 하는 뭐 위치잖아요. 네. 타선은 그렇기 때문에 타선은 사실은 타선에 대한 얘기 이걸 어떻게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. 정말 제일 어려워요. 제일 어려워요. 이게 타격은 특히나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수 같은 경우는 뭐 로테이션을 어떻게 좀 뭐 바꿔준다든지 보직에 대한 변화를 좀 주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쉬어준다든지 뭐 좀 이 옵션들이 좀 다양해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야수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없어. 아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타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런닝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꺼낼 게 크게 없어요. 아. 타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꼭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. 그렇죠. 타자 같은 경우에 뭐 김현수 뭐 이런 뭐 양의지 올해 되게 지금 고전하잖아요. 그렇다니까 누가 양의지가 고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이게 바로 타격이에요. 이게 맞습니다. 네, 필승조 이렇게 지금 좀 불안함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모로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고우석 선수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제 채팅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고우석 선수 지금 뭐 공은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좀 불안할까요?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는 경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. 네. 보면은 야, 내가 TV로 봤을 때 저거 어떻게 치지 저 공을 저 빠른 공을. 어떻게 치지? 근데 보면은 꼭 뭐 볼넷이라든지 뭐 안타라든지 자주 허용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요. 보면은 쿠세가 있나?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쿠세는 이제 버릇이죠, 버릇. 뭐 직구와 변화구의 투구할 때 그 차이점. 이런 뭐 버릇이 있나? 이거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전력 분석팀에서 아마 고우석 선수의 피칭을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. 아하. 그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버릇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버릇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. 없던 버릇이. 없던 버릇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어제 이제 송찬희 선수도 또 나와서 홈런 치고 또 이지원 선수도 홈런 치고 이 LG 팬분들께서는 타선 뭐 아쉽다 말씀 제가 방금 드렸지만 이 젊은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의 또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오늘 경기 또 한번 또 승패 예측해봐야 되겠죠. 키움은 이제 안우진 선수 나오고요. LG는 이제 임찬규 선수 선언합니다. 오늘 말 중간에 끊었기 안우진. 안우진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. 리그 최고인데. 자, 그러면 이제 채팅창 LG 팬분들은 또 들어오세요. 또 이제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들어와. 나름 좀 기대를 들어와. 하게 되실 것 같은데. 안돼 임창규인데. 임창규 대 안우진 사실 이제 이름값으로만 보면은 올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. 이름값이 아니고 실력. 이름값이 무슨 이름값 실력. 냉정하게 아니 LG 팬들도 아닌 선수를 가지고서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 없어요. 그럼요. 다 실력 다 인정하는데. 네. LG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지금 이제 또 채팅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승패의 즉 10승 12패 감사합니다. 지금 LG팬 분이신 거죠? 아 그렇게 가는구나. 위원님이 찍으시면은 반대팀 팬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이 방송을 임찬규가 좋아합니다. 유튜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전적 10승 12패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습니다. 이제 5할 승률을 향해서 또 뚜벅뚜벅 가고 계시는 이제 안치홍 위원님이시고 그럼 저희 또 마지막으로 댓글 한 몇 개만 좀 읽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. 아까 제가 위에서 뭐 봤는데 뭐 하나 읽어드리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어디 보자. 아 여기 있다. 이거 여쭤봐도 되나? 크크크. LLLK님이 게임이 안 풀릴 때 이거예요. 팬들이 단체로 경기 끝나고 시위하고 청문회하고 있을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선수분들. 나 옛날에 기억나요. LG도 있었잖아요. 집에 청문회. 가는 길에. 네. 그게 아마 박종훈 감독이었을 거예요. 아, 박종훈 감독. 저기 현수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때 주장이 누구였지? 용택이었나? 박용택 선수였던 것 같은데. 나 와서 이제 사과. 그래서 난 처음에 있어. 아니 이걸 왜 사과까지 해야 돼? 그 당시에는 왜 사과까지를 해야 돼? 아니 야구를 LG가 못하면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. 그 선수가 뭐 방출이 되든 뭐 나가든 아니면 팬이 안 보든 뭐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LG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.
팬들에 대한 그 약간 그런 그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.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. 우리도 이기고 싶은데. 우리가 잘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.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내가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입장이면 아마 그 내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막 바꿔라. 바꿔 이씨 이거 할 것 같아. 요즘 같으면 하긴 또 이해가 돼요. 네. 이게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. 이거는 이제 너무 야구를 좋아하고 또 네. 너무 그 팀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이 위원님도 이제 이 좀 현역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또 해설위원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시면서 팬심을 또 느껴보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. 그리고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. 얼마나 답답하면 또 그렇죠. 그러시겠어요. 아니 뭐 나와서 이제 뭐 감독이나 그 선수단 대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. 저희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다. 저희도 힘든 뭐 굉장히 힘이 듭니다. 하지만 좀 뭐 기다려 주십시오. 뭐 뻔한 얘기잖아. 그쵸, 이런 맞아요.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. 팬들은 너무 답답해서 진짜 이 선수단 대표라든지 뭔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오히려 좀 마음도 편할 거야. 그렇죠. 그렇게 또 이렇게 한번 좀 이제 사과도 좀 드리고 좀 저희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네요. 이런 얘기 해주면 또 그나마 좀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 진짜 궁금증 너무 많이 해소시켜주는 방송입니다. LLK님도 또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쭉 이제 올라오죠. 40분입니다. 이렇게 먼저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보는 사람들이 먼저 퇴근을 하네. 정중희님도 네.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또 물러가보도록 가시기 해야겠네요. 전에 네. 가신다고 이렇게 좀 쓰고 가주세요. 저 가볼게요. 뭐 이런 식으로. 네. 안녕 뭐 이만 뭐 이런 거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저희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? 주 5일 방송. 오늘 40분 하고 딱 끝나도 내일도 또 40분이 있고 내일 모레도 또 40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? 하루 40분 방송 말고 그냥 한 주 200분 방송. 200분을 한 번으로 해요? 그러면 이슈를 어떻게 다뤄요? 200분 방송이라고 한 주에 200분만 방송하는. 네. 아 그러네. 한 주에 알겠습니다. 200분만 딱 하는. 좋습니다. 지금 넘었어. 네. 어쨌든 저희 오늘 이 힐러리님 이 맛있는 이제 브런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거는 다 맞춤으로 또 이렇게 고민을 또 많이 해주신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정말 소중하게 감사하게 네. 먹도록 하겠습니다. 부담돼요. 이거 자꾸 이렇게 보내주시면.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보내주시면 저희 너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.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